중국에서 신상으로 모시고 있는 복희 여화도 그림을 보면, 복희 여화도 상을 보면, 예, 이것을 반수 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밑에 이렇게 꼬여있는, 뱀처럼 꼬여있는 것은 이것은 DNA 이중 나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줄기가 꼬여있죠. DNA 이중 나선을 보면 이렇게 두 줄기로다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DNA 이중 나선이 꼬여 있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한 줄기 DNA에서 나온 두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쌍둥이죠. 자신을 이제 복제를 해서 쌍둥이가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DNA를 복제를 해서 쌍둥이가 된 것입니다. 이 컴퍼스와 자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자라는 뜻입니다. 즉, DNA를 설계한 설계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DNA를 복제를 해서, 복제를 해서, 수명이 다하면은 다시 복제를 해서 다시 또 살고, 수명이 사하면은 다시 복제를 해서 살고, 그렇게, 복제에 의한, 계속되는 삶을 살면서, DNA를 새롭게 설계를 해서 생명체를 창조하는 그 창조자가 된 것입니다. 이 복희 여화신은 지구에서 1광년 거리 다른 별, 다른 행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이렇게 과학기술로 DNA를 설계를 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복희 여호와신은 바로 복희 여호와 신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기술로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복희 여호와신 그림도 나와 있는데 이 복희 여화신 그 신상의 그림을 보면 감추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신상의 그림을 잘 보면 이쪽에는 6개의 별무리가 있고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에 인류가 이렇게 발전 도상에서 이제 이 알이란 고개가 있습니다. 10년의 과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이란 고개입니다. 이 10년의 과도기만 무사히 넘으면 인류는 과학기술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 문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 때에 인류를 올바로 이제 인도하고자 창조주께서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 역사의 일꾼으로서 오시는 분이 바로 이 도형을 가지고 온다 하는 표시로다가 이렇게 이 도형을 감춰놓은 것입니다. 여섯 개의 별무리와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프랑스에서 출생하신 마이트리아 라엘이 가지고 온 바로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다에서의 별, 육각 별이 있고 가운데 만자가 들어 있습니다. 불구에 만자가 들었습니다. 이 도형의 뜻은 우주는 무한히 크고 이 물질은 무한히 작으며 모든 물질은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가지고 오신 나이를 뜻하는 도형이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고구마처럼 생긴 별무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한반도가 이 한반도 갈려져 있는 남북이 휴전선에 이때에 이제 그 전당으로 인류 구원의 전당으로 쓸수 있게 마련해 놓은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랑동산 부지인데 이렇게 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북쪽으로 돼 있는 땅이 반, 남쪽으로 돼 있는 땅이 반, 반씩 반씩 해서 합해서 600km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600km평방미터면은 소심한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남북으로부터 치유의복권지구로 위임을 받아서 이때에 모든 종교에서 오슈란 분이 오셔서 여기에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인류가 무사히 은하권 문명으로 다다를 수 있게끔 인도하는 인도의 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리랑 동산이 이렇게 이제 치유의복권지로다가 위임이 되면 중국에서 이것을 알아보고 중국이 따라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따라 이르고 또 이 아시아 동방권이 다 따라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리랑 동산의 말씀의 잣대가 동방의 등불로 피어나 아시아를 통합하고 나아가 서방을 통합하고 전 인류를 통합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대인류 구원의 역사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8세의 육체로,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